好的。他们，여러분안녕하세요。저희오늘그저희가쇼케이스를이제되게중요한공연을앞두고오늘이마지막행사예요그래서열심히해보겠습니다어쨌든간에잘부탁드려요
아이고. 네, 멤버가 누가 누군지 좀 아시겠나요? 네. 저 베이스는 누굴까요? 구경모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예, 김민수 씨 계십니다. 저는 이만두. 네, 그 이 친구는 누군지 아시나요? 네, 최용희 님이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러머 주몽님 김권재입니다. 저희 11월 7일에 새 음반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제 한 달 하고도 하루 덜 남았네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30일 남았나? 어쨌든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자, 이제 고스톱 잘 부탁드립니다.
내 남친들은 더 이상 이웃 생각하지 않게 된다. 5살쯤 지나서였을까 일단없이 귀신분장으로 직업과의 사람들을 놀래키고 있는 난쟁이들은 노릇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은 난쟁이들이 사는 곳에 기뻐했다. 하지만 두 개의 다리 며칠 새 밤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던 사실을 알아챌 만큼 예민하지 못했다. 결국 태양이 자취를 감추자 사람들은 대신 결혼되기 시작했고 그 남자 집에 상관없대.
11월 7일에 새 음반이 나온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10월 30, 31일에 상상마당에서 일본에서 오는 토크마루시고 샴캐츠와 같이 또 저희 쇼케이스를 하고요. 그리고 12월 2일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공연 군입대 전 마지막 공연 저희 이 공연 세 가지 쇼케이스가 이번 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에 예매표가 오픈돼요, 여러분. 2시에.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표가 오픈되고 새 공연을 같이 구입하면은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공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이제 마지막 곡 하고요. 마지막 곡 하고. 네네. 하시죠.
감사합니다. 슬립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세요. 저희가 사실 랩콜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했던 곡 중에 한 곡 더 할까 싶은데 네, 괜찮은가요? 네! 저희가 그러면 고기를 드릴게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맛있어. 네. 1번은 놀자, 그 저희 멤버 소개했던 곡. 2번은 구. 3번은 모두 그래. 방금. 이거 제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고. 3번은 기억이라는 곡인데, 발라드 곡이에요. 자, 이제 스토리 삼성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1번 놀자. 2번 구. 3번 기억. 2번이랑 3번이 지금 비등비등해서 저희가 갈갈거리고 결정을 할게요. 자, 세가 이기면 구호를 하고 일수영이 이기면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같이 부르셔도